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할 때 왕초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초반에 변수를 선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그 네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개발 쪽에서 가장 어려운 건 네이밍이다, 이런 뭐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이밍에 대해서, 변수의 네이밍이죠. 변수의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초보들을 관찰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초반에 이제 전형적인 한두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패턴은 int a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시거나 int b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일단은 짜고 보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개발자들의 강의나 막 그런 걸 보잖아요. 막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네이밍을 막 짓는 인트 막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뜻에 맞게 뭐 인트 네임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완전 초보자들, 이제 코딩 그러니까 플랫폼까지 가지도 않고 언어에 좀 익숙해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학생들한테도 꼭 추천하는 방법인데, 왕초보 때만 이게 유효하긴 하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글로 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사실은 프로가 돼서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초보에 한해서는 너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건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방식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교육자로서 실제로 초보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완전 초보일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프로들이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영어로 해당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뭐 세로값 또는 높이값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명명을 하거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개발자들인데, 이제 뭐이 변수명으로 완벽하게 의미를 파악시켜야 된다, 이런 걸 약간 집착하는 개발자들이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모든 상황에 그게 대입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다양한 그 변수의 네이밍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막 보통 뭐첫 번째 섹션에 두 번째 의미에 세 번째 의미에 네 번째 의미 이런 식으로 엄청 길어지는 그 변수 네이밍이 되고, 그게 이제 보통 아이디에서 자동완성이 되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수정할 때잘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한요 정도에서 이제 좀 살짝 이 변수 네이밍 고치기 굉장히 귀찮고, 그리고 그런 식의 매우 긴 네이밍이 계속 존재하는 거는 초보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해서 많이 쓰거나 대충대충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초보 때 너무 힘들면 AB 써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지만 좋은 습관은 절대 아니에요. 제일 최악의 습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ABCD라고 명명을 했는데 A에 뭐 들어있지? B에 뭐 들어있지? 이게 까먹어. 까먹으면은 그러면 노답이죠. 뭐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A였지, B였지, C였지. 코드 길이가 조금만 길어지고 변수가 조금만 많아져도 그럼 답이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는 추천드리기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타협한 방법이 이 한글을 쓰세요. 근데 한글 다 지원돼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때는 변수 네이밍 규칙을 서로 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는 보통 변수명을 정할 때 영어로 많이 짓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보통 이런 것보다는 무엇의 높이값, 무엇의 가로값 막 이런 거, 무엇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보편적이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 뭐 마린의 뭐 네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의미를 부여를 하죠.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세요. 이두개 패턴으로 많이 쓰세요. 이렇게 밑에 언더바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서로 이렇게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린 네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수값 있죠. 상수값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언더바 넣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뭐 상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네, 그런 거는 그냥 그걸 넘어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자동화성 할 때 편해서 그래요. 우리가 매번 자동화성 할 때마다 앞부분에 이렇게 막 대문자로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스틱코드에서 자동화성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뭐 올려놓은 게 지금 그 된 거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자동화성이 좀 편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 보통 이 두 가지 패턴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이는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용하실 때 소문자로 해서 이렇게 대문자를 섞어서 쓰거나 언더바를 쓰거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능숙해졌을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하거나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완전 초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글 쓰셔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하는 개인적인 작업이나 개인적인 공부에는 한글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졸라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익숙한 언어에 그런 그 익숙한 언어로 쓸 때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거 한글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한영키를 계속 바꾸면서 코딩을 해야 되잖아. 인트 누르고 한영키 바꾼 다음에 한글 이렇게 쳐야 되잖아. 이게 되게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뭐 옆에다 프린트 F 쓰려면 또 영어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우리가 프린트 그러니까 코딩할 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그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좋은 편의 개발자에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글로 명명하는 거 굉장히 한글로 이제 쓰는 경우가 뭐냐면 복잡한 프로그래밍 할 때 한글로 해요. 저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변수를 그 다른 팀원이랑 할 때 한 번에 싹 그 영문으로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운 작업이나 기억력이 많이 요하는 작업에는 저는 한글로 먼저 작업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 한영키 바꾸는 리스크랑 그 이 한글로 내가 익숙한 언어가 바로 들어와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지 라고 해서 코딩을 한 거랑 그게 이렇게 바로바로 와닿으면서 코딩을 하는 거랑 복잡한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한글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취향의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기억력이 안 좋은 개발자 아니면 그렇게 아니면 만약 영문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포스트잇 어플을 쓰는데 잠시만요. 이게 윈도우즈 10에 디폴트로 깔린 걸 거예요. 메모장 스티커 메모장 이거 어플인데 그거에다가 그 변수명의 형질을 좀 적어놔요. 아니면 주석을 잘 쓰든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주석 그대로 한글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물론 한글로 쓰면은 뭐 효율이 좀 떨어진다 또는 이제 그 코딩 개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억력이 안 좋은 제 입장이거나 아니면 전 개인 작업할 때는 한글 많이 써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복잡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해보지 않은 공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건 다 건드려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꽂히면 다 진짜 뭐든 해요. 뭐 게임 개발이든 뭐 서버 개발이든 교육자로서 다양하게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스랑 인공지능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을 공부하면서 이제 되게 생소한 개념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제 주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글로 그거 내가 이해한 그대로 한글로 써놓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왜냐면 일단은 공부용이거나 내가 하는 개인 프로젝트 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단 전달하기 위한 것보다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용어가 더 좋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내 친구들이나 뭐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누구누구의 높이값이라고 하겠죠. 뭐 마린의 높이값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할 텐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의식,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좀 독특해요. 인지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이제 급하게 짜거나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이제 뭐 짜는 뭐 코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작 지점의 유닛의 높이값. 근데 이게 좀 너무 길게 쓰긴 했는데. 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린이라는 캐릭터를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마린이지만 그 마린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나 혼자 작업할 때 입장에서는 시작 지점에 마린이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코딩에서 이 친구의 역할적인 부분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헷갈린 작업이 좀더 편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능숙해진 제 입장의 얘기고 이런 식의 이거 길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 높이값 뭐 시작 유닛 높이값 뭐 요런 정도로 쓰겠죠. 복잡한 작업할 때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가 훨씬 편하고 영어로 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단순 코딩으로 봤을 때 영문으로 다 짜는 게 훨씬 낫기는 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익숙한 작업할 때 무조건 영문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보 티를 좀 벗어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너무 좋죠. 그 영문으로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는 기존에 있던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보자는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짜거든. 난 실제로 내가 하는 작업에서 내가 그 확실히 복잡한 부분에서 이렇게 짜면 훨씬 빨리 짜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연습장 같은데, 저는 항상 연습장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연습장 가지고 여기 항상 펜을 꽂아놓고 이거 뽑아가지고 모니터 밑에 항상 놔요. 그래서 놓고 설계를 이제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짤지 설계를 대략적으로 해놓고 프로세스들을 그려놓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영어로 쓰진 않잖아요. 이제 한글로 여기선 이런 역할 하고, 여기선 이런 역할 하고, 여긴 이럴 거야 라고 쓰는 그대로 옮기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어떤 연습장에 아날로그적인 그런 걸로 적은 거랑 디지털화 시킨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설계할 때 항상 왜 좋은 설계 툴 많은데 너는 왜 그거를 써?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서 저는 항상 동안가 이 유녹이라고 하는 이 제품 되게 좋았는데 요게 되게 짱짱하게 잘 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항상 집에 쟁여두고 연습장에 항상 이렇게 이걸로 해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항상 코딩할 때이그좀 가장 친숙하고 가장 편리한 방식, 저 약간 성향 자체가 실용주의잖아요. 그래서 실용주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왜 한글을 쓰면 안 돼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나 이제 그 많은 이제 코딩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옛날부터 그냥 불문율이야. 그냥 한글은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주석은 왜 써도 되는데 변수는 왜 쓰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성능적인 차이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한글이 이제 하나당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 영문,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 유니코드라고 하는 이제 코드상에서 그, 좀, 이제, 용량을 차지하거나, 막, 이런 비율에서 봤을 때, 영어만 썼을 때좀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같은 유니코드 체계면 바이트는 똑같이 먹거든. 그런 거 따져보면은, 내가 봤을 때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인지적인 측면에서, 또는, 뭐, 성능의 측면에서 아주 뭐, 미세하게 차이 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하는 코드를 전개할 때, 영어로 쭉쭉 쓰는 게 훨씬 편하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졸라 잘해가지고 영어가 졸라 편해서 영어로 내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좀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언어가 익숙해지는 단계까지는 이 한글로 써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초등학생 때 이제 베이직을 할때 한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도스에서 이제 MS 도스라고 요즘 뭐 쓰진 않지만 그 당시에 뭐 MS 도스도 있고 뭐 여러 도스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안에서 코딩을 할때 많이 쓰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을 할때 저는 아까 초딩이었잖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글로 코딩한 거 복잡한 거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직은 코딩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방식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완전 자바 생기초나 뭐 그런 거할 때까지는 뭐 안드로이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한글 써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좋고요. 요즘 뭐 이거는 뭐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거랑 상관이 없는 소리인데 이제 뭐한달한달좀 넘어서 이제 구직 시작했잖아요. 근데 결과 너무 좋습니다. 이제 구직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쯤에 회사가 결정되는데 오퍼가 500만 원 이상 더 부르신대요. 우리가 부른 금액에. 근데 우리가 부른 금액이 절대 낮잖거든요. 졸라 높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엄청 잘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회사 그 밑에 있는 회사 그보다 좀덜 부른 회사가 한300 오퍼 300만 원더 올려서 오퍼 주고 400만 원 오퍼 주고 이런 식이고 그 회사들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 수준의 연봉까지 봐도 거의 막큰 차이 없는 정도. 구직은 딱 일주일 했고, 그 일주일 동안 아무튼 러브콜을 엄청 많이 받았고, 이번 주에 6개를 봤는데, 4개 정도에서 바로 오퍼를 주셨대요. 근데 이제 우대 오퍼가 그 중에서 2개인가 3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팀노바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좀 약간 실용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IT가 예전부터 실용주의적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게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게, 생각해보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되는 아이템들의 특징은 새롭고 신선해야 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제가 많은 창업자들을 보고 스타트업 대표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얘기는 이 다음 영상에 그냥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거, 이게 코딩법 요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방식으로 말하긴 힘들어요. 협업을 할 때는요. 왜냐면 진짜 이게 은근히 자주 하는 작업에서는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별로 좋진 않거든. 근데 초반에 또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에 내가 이해한 대로 서술하면서 서술형 코딩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할게요. 서술하는 느낌의 코딩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하신 분은 영어로 쓰시는 게 너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의 대부분의 초보자들이라면, 저는 초반에 언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글 코딩을 한글 코딩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실제로 저는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거 명명이 되게 중요해요. 머리가 빡대가린 것 같아. 그 기억력에 한해서는요, 정말. 그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분야가 있고, 머리가 멍청한 분야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전 기억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기억력 좋은 친구도 그냥 영어로 하면 되는데, 이제, 기억력이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코딩 방법도 나쁘지 않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